오늘 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. 다만 맑고 일교차 큰 날씨 속에 내일 호남과 경북 내륙, 경남 서부 내륙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. 주말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낮아서 활동하기 훨씬 수월하겠습니다. 한편 어제부터 내몽골 고원과 고비 사막에서 황사가 발원하고 있습니다. 이 먼지는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하면서 모레인 일요일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. 내일 전국이 맑겠고 중부와 영남권은 바람이 강하겠습니다.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7도, 낮 기온은 26도 예상되고요. 대구도 27도로 덥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선선하겠습니다. 울산이 22도에 머물겠습니다. 다음 주는 맑은 날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,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